자, 이번 순서는 뉴스 외전 속 TV 다시 보기라고 할까요? 매주 화요일 밤 방송되는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예, PD수첩에 비친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담당 PD를 직접 불러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철이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톡톡이에 쳐줘야 되고 좀 얘기 좀 가시고. 네, 정말 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고압선을 만지며 사투를 벌이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만져야 하는 고압 진류가 무려 22,900볼트라고 합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예전처럼 전기를 끊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고무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전선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감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심한 화상에서부터 신체 절단, 심지어 사망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PD수첩에 박건식 팀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PD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이 전기를 지난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지 않았습니까? 쾌적하게 사용했던 이면에 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22,900볼트라고 그랬어요.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거고 또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220볼트입니다. 그렇죠. 이 220볼트는 우리가 직접 전선을 만져야 감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22,900볼트는요, 우리가 만지지 않고 주변에 있기만 해도 몸 안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시무시한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현장의 전기 노동자들은요, 네.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그 다음에 재련 의복을 입고 직접 22,900볼트의 고압 전선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직접 만지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다 보면 폭염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이 땀이 흐르다 보면 감전이 됩니다. 감전이 돼서 추락하거나 또 신체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망이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무려 1,500건이나 됐습니다. 1,529명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네. 아, 정말 많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산재 사고가 네. 일어날 때마다 안전 장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고무 장갑 끼고 한다. 저렴보고 있긴 하지만 이 전기를 만지는 일, 이 특히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구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저도 어제 그 PD수첩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어떤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무장갑을 끼고 네. 그 22,900볼트라 그랬죠. 그걸 만지는 모습을 봤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는 사업주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안전장비 성능에 대한 네. 또 안전장비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전기 안전이라든지 뭐 전기 사업자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떤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좀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다만 어제 보면은 이제 그 장비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문제는 그 하도급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하도급법에서는 이 하청업자에게 위험한 어떤 그런 일을 도급 주는 것을 방지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이 하도급 업체 500개 업체라고 나오던데요. 거기에 이제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어떤 공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이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하도급법 여기에 모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미비한 점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 PD. 네. 손으로 직접 고압 전선이
전선을 만진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왜 이렇게 작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우리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기를 끊은 상태에서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줄을 직접 교체하는 활선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활선공법. 예, 활선공법인데요. 네. 전기가 살아있다. 살려놨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전기가 끊김없는 상태에서 고품질의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네. 직접 손으로 전선을 교체하다 보면 기구를 사용해서 할 때보다 작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에서 30% 비용 절감이 되는데요. 결국 우리 전기 노동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비용을 아끼고 편리함을 얻어온 셈입니다. 네. 20, 30% 비용 아낀다. 이것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위험 부담을 그러면은 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구 사용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요. 네네. 한전도 2021년까지 완전히 손으로 작업한 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을 했네요. 예. 근데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네. 현장에서는 직접 손으로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청 구조에 있습니다. 네. 배전 사업에 투입되는 전기 노동자들이요. 한전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전기 담당자들, 배전 담당자들이 3천여 명 되는데 하청업체는 500여 개나 됩니다. 근데 이 하청업체들이 한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저가로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면 안전보다는 위험을 하게 되고요. 인건비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위험을 외주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정말 우리 산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위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네, 볼 수 있는데 한전도 이런 현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한전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이 직접 발생 작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산 스마트 스틱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손으로 대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네. 이것을 500여 업체 하청업체에게 구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다. 예.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요, 110볼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스틱이 가볍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110볼트, 일본은 110볼트, 우리는 220볼트다 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무겁고요. 사용하기가 힘들고 조작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용자들,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세 군데만 작업하면 네. 팔이 저리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네네. 스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군요. 저 네. 비용도 2,800만 원이 납니다. 한 세트에? 네, 한 세트에. 그러다 보면 자동차 한 대 값이 나다 그러네요. 보니까 영세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국회에서도 한전 등 발주업체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방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영세한 하청업체에게만 떠민다면 이 죽음의 사슬은 영원히 끊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하청 주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장비 사지 마라 이거 한전이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 뭐 짧게는 하도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제 32조의 제 3조의 사항을 보면요, 여기에 부당한 특약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을 내거는 거죠.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 이익을 제한하는 또는 손해를 주는 그런 계약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물품 구매 강요 금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조에 보면은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한테 부당한 경영에 간섭한다든지 내지는 물품을 사라고 강요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갑과 을의 관계 이 속에서 위험을 애조화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더 문제는 이렇게 하청업체는 그 위험을 떠안고서도 말이죠. 그 위험을 고스란히 이 산재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실제 사고 당한
그 전기 노동자들 이 삶이 어떤가요? 백혈병 걸린 사례도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사연들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게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이 있고요. 죽어있는 전선이 있는데 죽어있는 전선인 줄 알고 만졌다가 살아있는 전선을 만져서 추락하고 감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폭염에 땀이 흐르다 보니까 땀이 고압전류에 흐르면서 폭발해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절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가정에서 220볼트를 쓰는데요. 무려 100배가 되는 22,900볼트의 감전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황모 씨인데요. 황모 씨는 사도 화상을 입고 양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팔을 절단한 부분이 환상통이 걸리는데 평생을 이 환상통의 아픔에서 저리고 쑤시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환상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팔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 그 가족만을 네.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장애와 트라우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압전류와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백혈병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기노동자 장상근 씨는요,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전기노동과 백혈병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상근 씨 죽음을 계기로 전기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노조에서 암 환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순식간에 무려 28명의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직 그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들 암 환자 역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작업으로 인해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세워진 국가의 핵심 공기업입니다. 위험 부담을 외주업체에게 떠넘기고 전국 3천여 명에 달하는 전기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완전정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신욱 변호사님 그리고 PD수첩 박건식 PD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